비가 오네요. 뭐 세차는 됐네요. 예, 그냥 부침개나 부쳐 먹죠. 비 오는데. 아, 비 오는 날 부침개. 예, 부침개 좋아해요? 아, 아주 좋아합니다. 비 오는 날 부침개 살짝 한 잔? 아, 그렇죠, 그렇죠. 술도 한 잔 해줘야죠. 짜잔. 오, 제대로 준비하셨네. 그럼요, 그럼요. 네, 없는 대로 있는 대로, 없는 대로 있는 대로 먹어볼게요. 이거는 배추김치가 없어서 갓김치로. 갓김치로 괜찮아. 괜찮아요? 혹시 뭐 형이 뭐 싫은 게 있겠어요? 부침가루 없어서 튀김가루 플러스 밀가루로 섞어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스팸. 자, 핫스파이시 스팸 먹어보셨어요? 저 처음 봤어요. 저도 처음 봤어요. 리치 치즈도 처음 봤는데요. 그러니까요. 네, 아무튼 한번 조져보자, 먹어보자고요. 네. 그리고 양파. 양파 원래 넣나요, 부침개? 이 양파를 넣어주면 뭔가 아삭 식감? 네, 식감. 그렇군요. 그리고 진간장. 진간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이거 찍어 먹어볼 거예요. 네. 준비 완료. 쉽죠? 잠깐. 참 쉽죠? 이거 나와도 되나? 아, 이것도 준비물. 빠질 수가 없어. 그래요, 한국 술. 청포도의 이슬. 자, 그 요리니들을 위한, 네, 요리 왕 하면 또 누구겠습니까? 백종원 선생님이죠? 그렇죠, 그렇죠. 백종원 선생님이죠. 그래서 제가 부침개를 잘하지만 또 백종원 선생님이 이길 수 없으니까 자,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. 자, 김치 두 컵. 자, 종이컵 있을까요? 이 집에? 양은 뭐 그 저희가 사람이 많으니까 예. 네. 대충 때려 박으면? 아이, 그럼 큰일 나요. 그러니까 살이 컵이 없으니까. 이거 계량컵인가? 약간 그런 느낌인데? 아니죠? 아무것도 안 써있죠? 일단 그릇을 종류별로 꺼내요. 네,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 한 대로 해볼게요. 김치 두 컵. 김치 근데 이거 잘라야 되잖아요. 자, 여기 크기 상관없죠? 아니, 그럼요. 자, 이 정도면 돼야 될 것 같아요. 씹히는 맛이 있으려면. 자, 한 컵 하고 두 컵 한 번 더 할게요. 네. 요즘 아프리카에서 동시송출을 하고 계신데 아프리카에서 좀 유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뭐 많습니다. 많아요. 근데 아프리카 좀 사람들이 하드하더라고요. 자꾸 욕을 해요. 저 언제 봤다고 자꾸 저를 벌써 싫어하더라고요. 근데 좀 욕 먹게 생기다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사실 욕 먹어야 돼요. 시청한 제 시청자들이니까. 그럼요, 그럼요. 자, 두 컵. 탄산수 두 컵. 탄산수가 어딨어. 물이죠? 그렇죠. 자, 뭐, 김치만큼 1대1로 넣으라는 것 같아요. 자, 한 컵. 김치물이 더 맛있겠죠? 아, 네. 맞아요? 잘은 모르겠습니다. 네. 뭐, 자, 그리고 오징어 한 컵. 오징어 없죠? 아, 청양고추 하나, 대파, 설탕. 어떻게 다 없는데? 설탕 없나요? 설탕 있나요? 볼까요? 얼른 한번 또 씻을까요? 설탕 0.5 숟갈. 0.5가 캄보디아 말로 뭐였죠? 0.5요? 그거 까? 그럼 까? 그런 거 잊지 않고 계시네요. 아, 그 정도야. 자, 됐어요. 일단 재료로는 준비물은 준비 완료예요. 이제 시작해 볼까요? 그러니까 밀가루를 메인으로 넣고 튀김가루를 조금 넣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자, 한 컵. 자, 그릇이 또 필요하겠네요. 이거 집에서 했으면 엄마한테 맞았죠? 자, 플라스틱이라 괜찮죠? 한 컵. 이 정도 넣고 나머지 튀김가루로 채울게요.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레시피 지켰죠. 맛없으면 내 탓 아니죠. 누구 탓이에요? 네, 백종원. 네. 손가락만 조심하세요. 이렇게 하는 건가? 아이씨, 모르겠다. 그냥 갈게요, 그냥 빠르게.
자, 두꺼운 것만 따로 빼가지고. 화나신 거 아니죠? 아니, 아니, 아니. 이 정도면 되잖아요. 아, 네. 더 잘게 자르면 맛이 없잖아요. 네, 네. 좋습니다. 여기다 넣고. 일단 갑니다. 여기가 좀 더 큰 것 같아서. 뭐 별 차이 없지만. 여기 밀가루를 얼마나 넣으라고 말이 안 나오네요. 이거 준비해 놓은 거 다 넣으시면 돼요. 아, 맞네. 다 안 쓰시면 준비를 왜 하죠? 자, 넣고요. 나머지죠? 자, 너무 잘하고. 여기다가 설탕을 한 숟갈.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춧가루. 설탕을 넣으면 김치의 꿉꿉함을 없애주고, 고춧가루를 넣으면 색이 이뻐집니다. 예, 네, 그러네요. 오, 좋댔다. 아, 요거. 색이 많이, 색이 많이 이뻐질 것 같은데요? 네, 제가 좀 빨간 걸 좋아해서요. 아, 네. 넉넉하게 기름을 두른 팬에 반죽을 한 국자 떠서 얇게 펴주세요. 많네요. 네, 가볼게요. 자, 달군 다음에 벌써 열이 올라왔죠? 그러면 기름으로 한 바퀴 쫙 돌리고 뒤집게 준비. 프라이팬을 들고 기름을 가운데 사이로 넣어주세요. 뭔 소리죠 이게? 네. 붙이면 돼요. 아, 그래요? 한국차? 에이, 뭐 한국자야 남자가. 아, 역시 크게 먹어야지. 동그랗게. 원래 좀 못난 게 맛있어요. 근데 냄새가 왜 이래요? 별로 안 맛있을 것 같은데. 이렇게 하고 이제 바삭하게 갑니다. 이게 인정하시는 건가요? 네, 인정하는 자세요. 전 이 기름에 딱 튀기는 소리가 좋더라고요. 저 이 소리 들으려고 지금 비 오니까 저희가 한 거죠. 존나 찔러, 막 가운데 다 있게. 어, 아주 색깔은 아주 좋아요. 양말 있으면 되나요? 오메오메오메. 자, 뒷정리도 요리만큼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제자리에 다 놓고. 자, 여기서 드실 거죠? 네. 개 뜨겁죠? 녹죠? 한번 맛 좀 봐볼까요? 좋아요. 앞조치 없어도 되잖아요. 네. 소주 한 잔 딱 때려야지. 어우, 전부 다 맛. 과연 오늘의 메인. 맛있네요. 근데 스팸이 많이 들어가서.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네.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래도 뭐 맛있습니다. 맛있네. 아, 맛있네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저도 잘 먹었습니다. 좋네요. 아, 좀 취했나요, 벌써? 벌써 취했나요? 전 이거 끝나고 또 스트리밍 하러 가봐야 돼서요. 아쉽지만, 네, 술 이 정도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PDM 고생하셨고,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